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32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그의 정하신 도를 따라 사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바라는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축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승리한 듯 보일지라도 그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심지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룩한 걸음에 초점을 놓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또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에 주님의 생명의 빛과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비롯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바는 과거나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고 그릇된 길로 달려가고 있기에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서이기보다 그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가량 상담을 한다고 볼 때 50분간 마음의 모든 것을 솔직히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도록 도와드리고 귀 기울여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화 가운데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며 생각을 재정리하고 해답을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잘못된 생각이나 어느 한쪽에 고정된 시각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직면하도록 그 문제의 원인과 그 속에서 본인의 문제되는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생각해 보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때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 마음에 아픈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그분을 참되게 돕고
또한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또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릇된 믿음에 고착된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직면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시켜 보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와 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변질된 믿음의 현주소를 직면하도록 하기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기보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인물이나 성전과 같은 어떤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마치 우상과 같이 떠받드는 기형적인 신앙에 빠져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화하였던 아브라함과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비교하여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은 어떤 자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매던 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한 모세일지라도 그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그의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호하고자 혈기로 행하였던 일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결과를 소개하며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결함투성이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웠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동참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죄와 악, 그릇된 신앙과 우상에서 노인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거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몰입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오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헤아리지 못하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을 공의 앞에 세우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속히 그 교만과 악과 죄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참여하는 그런 삶을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도는 우리가 보는 바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그 뜻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어를 주셨는데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뤄가는 것이 바로 다시 복음으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또 자신이 갈망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과 순복의 삶을 드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데반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 내 뜻과 다르고 또한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 가던 걸음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앞서 가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의연하게 짊어지고 뒤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더욱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소욕에 눈이 멀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이루시는 일에 거치는 돌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하시며 혹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우리 영혼에 복되게 하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로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결단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상황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열정, 소망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자들과 병원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 계신 성도들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팬데믹의 이 경제 상황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공급하심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